예전에 이제 그 40년대, 60년대 어떤 그 마을을 재현해 놓고 여기 이제 뭐 박물관화 뭐 한다라는 겁니다. 예.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의 전반적인 얘기인즉슨 컨셉이 모호하다. There is a house in New Orleans. They call the rising sun. And it's me. 어쨌든 한번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여기 뭐 이제 카페네요. 카페가 있고 예. 독립운동가에 지입해서 여긴 열어놨네요. 예. 이건 진짜 이상하더라, 이거. 서울시 중심에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. 예. 근데 아직 이제 마무리가 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. 부조화가 네, 있는 것 같긴 하네요. 네.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요. 조금은 좀 디테일이 조금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옛날에 이제 집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이제 보존해 놓은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이미 이제 예전에 이제 철거가 됐었던 상황에서 이걸 이제 다시 이제 구현하려고 그러니까 약간의 좀 그 취지를 과연 잘 반영하고 있을지가 조금은 예, 의구심이 들 수도 있죠. 예. 여보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저기 JTBC 그 막나가수의 저기 김구라라고 합니다. 방송하는 사람이에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예, 안녕하세요. 뭐, 지금 도님은 박물관 마을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. 1940년대하고 60년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복원해 놓은 곳이라고 했는데, 조화가 조금은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, 이용객들의 후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그때 당시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이 건물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. 아하. 건물들이 다 중고난방으로. 아, 맞아요. 예.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. 예. 네, 이 골목길을 최대한 살리고 활용하자는 취지에서. 근데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받은 느낌은 좀 많은 것을 좀 아직까지는 좀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. 예. 네. 네.